옷은 어디서 나신 거야? 스포츠 상사에 가서. 아, 여자 배구팀 옷 달라고? 예, 예. 느낌 있어. 김연경 선수에 대한 어떤 존경과 오마주의 느낌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스페셜 제주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김연경 선수 들어오세요. 일어나줘 봐봐. 한번 해봐. 좀 말은 힘이라고는 힘이라고 없는데. 힘이라고 없어. 한번 포즈 봐봐. 한번 포즈 봐봐. 어때요? 어때요? 안 돼. 아니 근데 저게 놀라운 건 저게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아니 어떻게 올림픽 진짜 잘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뭐 어디 부상이나 이런 건 없고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네. 근데 진짜 많은 프로에서 엄청나게 지금 섭외가 많이 들어올 텐데 네. 특별히 언니들의 슬램덩크를 딱 정하셨어요. 올림픽 전부터 네. 얘기를 하셔가지고 PD님이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거 잡히기 전에 미리 그냥 와. 네, 날짜를 아예 딱 정해놔가지고 우리 PD가 감사합니다. 거의 눈물로 호소하는 스타일이어서 안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다들 팬이어가지고 정말 평소 예능을 좀 좋아하세요? 제가 해외에 있으면 아무래도 외로우니까 이제 예능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진짜 많이 보죠 다. 네 보고 진짜 무도 너무 멋있어. 무도에서 봤던 거. 네 진짜. 김세진은 김연경의 성공을 예견했다고 합니다. 뭐 첫 시작부터 아주 대단한 선수가 돼서 프로에 있다는 거죠. 한 세대 만에 나온 여자 배구의 거포 김연경. 득점상과 공격상, 서브상으로 정규리그 MVP와 신인상까지 휩쓸어 사회자 요청으로 춤송 씨까지 선보였습니다. 프로배구 출범 이후 프로선수로는 첫 해외 진출. 지난 시즌 최하위였던 JT는 김연경의 영입으로 올 시즌 개막 후 18전 전승에 진출입니다. 터키 여자 프로배구 페네르바체의 김연경이 29득점을 올리며 맹활약했습니다. 아득하게 챔피언 피날레 탑은 아득해김 I love you 김 we love you. 하하하하. 굉장히 좋습니다. 현실 상부 세계 최고의 배구 선수가 된 김연경. 더불어 배구 선수 미모 세계 랭킹 1위를. 지금 기초사를 한번 해봤는데 조금 다르다거나 이거 좀 아니다라는 게 좀 있습니까? 그 미모 1등은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아 그건 맞고요. 확실하게. 되게 재밌는 분이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는 진짜 많이 듣지 않아요? 미모 1위. 1위는 안 들었네. 그냥 괜찮게 생겼다고. 누가
누가 아니, 누가 괜찮지? 진짜 약간 들꽃 같이 생겼어. 들꽃이요? 되게 뭔가 왜? 청순해 지금. 그러니까 약간 진한 꽃 말고 청순한 꽃. 네. 자 이번 올림픽 얘기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가장 기억이 나는 게 한일전. 아 그렇죠. 아 그때 진짜. 네 한일전에서 꼭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여자 배구 한일전에서 우리나라가 월드스타 김연경을 앞세워 일본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 만날 때랑 또 일본전 앞두고 있을 때 마음가짐이 약간 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떴기 때문에 일본 선수들하고도 많이 친하긴 한데 시합 전에 만나면은 인사를 많이 안 해요. 그 신경전이 좀 있어. 다른 나라 애들이랑 확실히 좀 다르고. 아니 진짜 이 한일전 활약상 때문에 그 당시 한일전 시청률이 30%가 넘게 오르고. 나는 사실 김영우 선수 때문에 배구를 보기 시작했어. 나도. 김영우 선수가 나오면서 왜냐면 김영우 선수의 플레이가 너무 좋아. 그때 실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렇게 멤버를 모으잖아. 아니 저는 근데 안타까웠던 게 그 네덜란드전을 저는 실제 방송할 때 봤었거든요. 막 분위기가 처질 때도 계속 으쌰으쌰하고 막 어떻게든 이거를 막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걸 저 봐서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8강전도 아쉽긴 했지만 4년 전에 진짜 많이 아쉬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는 다시는 오긴 아, 힘들 것 같아. 런던 올림픽에서 김연경 선수가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았습니다. 4위를 차지한 팀에서 MVP가 선정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우리 선수가 올림픽 여자 배구에서 MVP를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세트부터 도전했습니다. 김연경이 공격을 책임졌고 김희진의 서브가 위력을 발휘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서브 리시브가 흔들렸습니다. 김연경이 맹활약해 힘겹게 3세트를 따내지만 김연경! 그때 좀 안타깝게 8강에서 좌절했는데 좀 그러지 않나요? 네, 많이 슬펐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제가 진짜 잘 안 오잖아요. 안 오는 스타일인데 불러놓고 이제 얘기했죠. 이 미팅 같은 걸 하면서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근데 고생 많이 했다라는 거에 이제 이때까지 이제 고생했던 게 딱 떠오르니까 제가 막 눈물을 약간 이제 흘리니까 선수들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부 다 이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또 안 울어. 아니 여기서 약간 눈물이 보여가지고. 아니 이 언니가 저렇게 보여도 어려워요. 아니 나는 사람이 강해보가 독하면 되게 독해지는데 누군가가 여린 눈빛을 보이면 나도 여려져. 아 그러니까 안 봐야 되겠다. 그래, 아 여기도 안 된 거야. 아 왜냐면 볼 곳이 없는 거야. 제시봐 제시. 자. 아 오늘 이제 하나만 봐야 되겠어. 사위도 너무 잘했는데. 아 그때도 라카룸 가서 울었나요? 네, 그때도 울었어. 또 울었어요? 근데 그때 혼자 쉬었을 때. 생각보다 울보네. 약간 우리까네. 4년에 한 번씩 우는 것 같아요. 올림픽 때문에. 네. 모아놨다가. 아니 근데 되게 매력있다. 되게 멋있어. 동갑이에요 우리가. 예. 네, 친구였어요. 내가 빠르게 빠르게 놀래. 빠른 늦지 빨빨이라도 뭐 똑같아. 그래요, 빨빨 신기. 아니 근데 처음에 배구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을 느끼신 거예요? 처음에 근데 배구를 정확하게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큰 언니가 배구를 여기서 하고 있었어요. 옹목중학교라는. 먼저. 이 학교에서 언니 맨날 운동하면 와가지고 놀고 여기서 공 죽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하고 싶다고 해서 옆에 이제 촌업계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아니 김연경 선수는 시작했을 때부터 되게 촉망받는 선수였을 것 같은데 그때도 네. 유망주였어요? 저는 좀 키도 작았고요. 좀 뭐 이상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뭐 60이 안 넘어갔으니까. 아 뭐야 나보다 작았네. 시합을 많이 못 떴어요. 그러니까 배구 선수로는 작은 키예요. 네, 완전 작은 키. 아 다른 네, 그래, 뭐 선수 대신에 뭐 이런 걸 했다가. 아니 그 정도 되면 포기할 생각 안 합니까? 중학교 때도 키가 안 크니까. 그래서 중학교 이제 올라갈 때 이제 그만둘 생각을 했었어요. 중학교 이제 올라갈 때 이제 그만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스포츠를 할까? 왜냐면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축구를 좀 하고 싶다. 이제 다른 축구를 하고 싶다. 네, 여자 축구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기 은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좀 말렸었어요. 이제 김동렬
김민열 감독이. 네. 너는 손발도 막 되게 크고 팔도 막 다리도 길고 이러니까 약간 클 것 같다.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배구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천해 주셔가지고. 키가 안 컸는데 160밖에 안 됐는데. 네. 그때 그냥 약간 센스는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배구하는 센스라든지 뭐 기본기라든지 이런 건 좋았다고 그러죠. 아 사실 그때 그만뒀으면 우리나라 배구가 막 지금 올림픽 나가서 뭐 4위가 너무 아쉽다고 이런 거 자체를 꿈꿀 수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를 믿어준 그 은사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 코트에 없었을 수도 있는. 네, 네, 네. 미래를 본 거죠. 네. 그 은사님한테. 아 근데 중학교 때까지 키가 안 컸잖아요. 그러면 배구로 가야 되잖아요. 키가 어느 정도 되고 실력도 되고 그래야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중학교가 너무 잘했어요. 저희 동기들이. 저는 못했는데 동기들이 너무 잘해서 막 전국대회 우승을 막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 고등학교에서 이제 좀 와달라고 이렇게 제안해 왔는데 뭐 얘네 뭐 가면은 나도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영어를 좋아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영어를 좋아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제일 잘하던 선수는 누구였어요? 지금 이제 흥국생명에 있고 같이 올림픽 예배에 갔었는데 김수지 선수라고 있어요. 알죠. 김수지 선수라고 제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초중고 동창인데 걔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에이스였거든요, 에이스. 그리고 중학교 때도 에이스, 고등학교 때도 거의 계속 에이스였네. 네,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의 대단한 김연경 선수가 고등학교 진학할 때는 진짜 끼워 팔기로. 거의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리시브밖에 없었으니까 좀 계속 그냥 리시브 연습만 했었던 것 같아요. 박정아 서브! 서브! 어렸을 때 키가 작아서 서로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수비에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큰 신장에도 불구하고 디펜스가 그렇게 안정됐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자, 2단 연결됐고요. 김연경! 제가 70 이제 거의 된 것 같은데 좀 작긴 하죠. 근데 70 좀 이렇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3학년 언니가 다치면서 그 자리가 뵌 거예요. 1학년인데? 네, 그 자리에 마침 딱 들어가면서 시합을 이제 1학년 후반에 뛰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키가 점점 크면서 키가 크면서 네. 그러면 그 진짜 전국적으로 배구를 언제부터 이제 진짜 잘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알기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청소년 대표로 이제 뽑혔으니까 두각을 나타냈고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본인은 몰랐고 본인은 몰랐고 근데 프로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막 상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잘한다고 생각하죠? 지금은 조금 MVP인데 당연히 잘하지 랭킹 세계 랭킹 1위인데 그죠 세계 1위 우승을 이끈 그의 활약을 증명하듯 김연경은 시상대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사회자의 요청으로 춤송시까지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그 배구 선수들 중에 최초예요. 배구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뭐 해외 진출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 선수 그 이제 제도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용병이. 왜 우리나라 선수는 왜 나가서 하지를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해외 진출을 꿈꿨던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해외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를 먼저 가려고 그랬는데 가까운 이제 뭐 아시아나 이런 데서 검증을 어느 정도 받고 가자는 의미로 이제 일본으로 이제 처음에 가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이제 아무래도 일본이라는 그런 게 있었고 또 뭐 아시아 선수로 왜 용병을 데리고 오냐. 미국이나 좀 반대가 좀 있었겠네. 다른 브라질 뭐 남미나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왜. 가장 서러웠던 건 뭐가 있어요? 선수들 앞에서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쫑크라 그래야 되나? 쫑크로 뭐라 그러지? 약간? 아, 무한 주는 거. 무한 주는 거. 약간 무한을 많이 주더라고.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냐고 약간 왜 모아가지고 약간 뭐 지적을 하고 약간 감독이 약간 그런 약간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보여줘야겠다. 이제 나의 가치. 실력을 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게 이제 경기니까. 그래서 이제 개막전에서 빡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박수 주겠다면서 막 역시 카드 주면서 막 뭐 쓰라고 그러고 막 잘하고 그런 식으로 변하니까 이제 아는 컴퓨터 좀 이제 감독님 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니 근데 일본 그럼 리그에서 성적이 어땠어요? 우승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꼴찌팀이었어요. 근데 정규리그 우승을 했죠. 꼴찌팀을 좋아하시네. 꼴찌팀에 가서 이거 키워내는 게 취미인가? 진짜 쉽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운이 잘 맞았다고 해야 되겠죠.
지난 시즌 최하위였던 JT는 김연경의 영입으로 올 시즌 개막 후 18전 전승을 진출합니다. 일본에서도 좀 안 놔주려고 했었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제 너무 안 놔주려고 했는데 큰 무대에서 더 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고 하고 지금도 계속 와달라 그래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와달라. 뭐 선수가 되든 코치가 되든 상관없다. 와, 멋있다. 아니 그리고 이제 터키로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유럽은 너무 배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유럽이 텃세가 되게 심하다고 들었었는데. 인사를 먼저 잘 안 하긴 하죠. 아, 약간 이 정도. 약간 연습 나와도? 인사를 안 받아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 뭐 공을 안 올려준다든지 약간 이제. 어, 어머. 아, 그게 제일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격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좀 득점하기 어려운 공들 그런 거 올려주고. 자기 같은 팀인데도 그렇게. 걔네들 입장에서는 또 이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가 뛰어야 되는 자리고 그런데 감히 아시아에서 그런 좋은 조건을 받고 여기를 와. 이제 여긴 내 자리야.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잘못을 하도 왕따처럼 이렇게 약간. 약간 비슷한. 비슷하게. 약간. 그래서 막 제가 잘못을 한 게 아닌데도 네? 내 잘못으로 막. 아, 내가 그랬다고 막. 약간 뭐 이렇게 액션이. 아, 쟤 뭐야. 네, 그때는 제가 영어도 막 잘 못했고, 타키말도 못했으니까 잘 못 알아들을 테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이거 너무 힘들어. 말도 안 짐 싸고 거. 가야 되나, 집에. 진짜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저도 안 되겠다. 진짜 애들한테 좀 내가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뭐 인사 안 하면 제가 먼저 뭐 이렇게 촉촉하면서 인사도 하고 뭐 운동할 때도 막 얘네가 내 잘못인 거 같이 하면 제가 뭐 더 크게 뭐 야! 네 잘못인 거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액션 한 번만 막 욕도 하고 막 기장도 안 들려고 했구나. 뭐 내가 뭐 공도 막 차고 막 웃기고 있네. 막 공 있으면 공도 막 저를 꽝 차면서 막 애들 놀려가지고 그래. 제압하고 그렇게 했던 애들이 조금 하더라고요. 내가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다라는 걸. 터키 리그에서도 우리 터스를 극복하고 완벽하게 성공을 이룹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VP 감사합니다. 사실 축구로 말하면 호날두, 메시 같은 그러니까 그런 별명 많이 그런 MVP. 와 진짜 그때 너무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다 그 서름 다 이겨내고 MVP 받은 거잖아요. 와, 진짜. 첫 해 챔피언스리그 이제 우승하고 이제 MVP 받았을 때는 네, 너무 좋았죠. 이제. 네. 유럽은 그 이기면은 오래 가더라고요. 그 행사가. 그래서 일단 이제 샴페인 딱 듣고 이제 락커에서 막 마시고 막 놀고 춤추면서 노래 틀어놓고 그 버스 안에서 노래 틀고 계속 너무 피곤한데 저는 너무 피곤한데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전세기를 띄워준 거예요 이제 전세기? 그걸 띄워줬어요 이제 그 우리 클럽으로 그래서 그거 타면서 그 안에서 또 노래 춤추고 또 도착했는데 이제 많은 팬분들이 막 기다려가지고 막 다시 또 노래 부르고 또 신나고 또 진짜 축제네 축제보다 그게 더 네, 진짜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오고 아이랑 뭐 내도 안 들어 냄새나고 냄새나고 와인 묻히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잘하면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 각 나라에서 우리 김영호 선수들을 극찬한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브라질의 호베르트 감독님께서 김연경은 가장 완벽한 세계 최고의 공격수다. 아니 와, 좋은 말 다 갖다 붙이셨어. 완벽한 최고. 세계 최고의 공격수. 자 그리고 일본 스포츠 그 전문 매체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선수다. 와. 그리고 네덜란드의 지오바니 비데티 감독님께서 Body like Russian, the technique like Japanese. The power like American, the quickness like Brazilian. You know, she's incredible. 와, 세계 이연경은 그렇죠. 축구로 따지면 리오넬 메시의 수준. 메시 수준. 배구 선수의 또 꿈이 아직도 하나 남았어요, 하나. 하나? 네, 올림픽 메달. 네, 올림픽 메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4년 후를 또 준비를. 네, 뭐 쉽지는 않겠는데 뭐 일단 좀 준비해서 좀 가고 싶은 마음은 크죠. 욕심은 있죠. 근데 또 4년이 또 시간을 또 공을 들이면 또 다른 선수들도 다 같이 업이 될 거니까 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우리 진짜 그때 응원 갈게요. 다 오세요, 진짜. 꼭 오세요.
승리를